사장님. 여기는 실내라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돼. 갈아 신고 카페트 이거 있고. 너무 예쁜 것 같아.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거. 블랙팬서 좋아하세요? 아잔틱이잖아요. 아~ 아잔틱이 진심인 사람. RT 개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. 선생님 이게 좀 보여주세요. 이거 예쁘게 생겼네. 릴리 스쿼시에요. NFS라고 써져 있네요. 아니요. 예, 물 텐데 발등 세게 와 있는 애라. 화이트에 커버력도 높은 릴리 화이트. 네, 그냥 예쁘죠 합니다. 좀 네. 좀 아 이렇게 텐션 너무 네. 나네요. 아잔틱 형 거. 핀탈비에요 아잔틱 형 거. 엄청 예쁜데요? 풀핀 좀 괜찮아요. 네. 풀핀이에요 풀핀. 사장님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. 이틀 밤 샜어요 지금 일한다고.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. 아잔틱 안 보이죠? 여기가 숨은 네. 아잔틱 맛집이라고. 릴리. 네. 요거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백업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어 근데 요렇게 해두면은 얘네 벽에 붙는 것보다 여기 많이 붙어있어요 그럼? 여기서 만져요. 이렇게 기대서. 우와 신기하다. 네. 요런 건 따로 안 파세요 그럼? 아 이것도 풀구성으로 해서 좀 준비되어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따뚱. 너무 좋아 보여서 대박이고 이거.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? 여기 아잔틱 네. 베이비들이랑요. 뭐 카푸치노 베이비들 뭐 그렇게 준비. 아잔틱 보여주세요. 꺼내서 보여드릴까요? 네. 애 좀 예뻐. 핀타입인데. 이런 애도 예쁜 거 같아. 네, 걔도 핀타입이고요. 얘도 예뻐요. 발색이 좋아요, 걔가. 보자. 너무 예뻐. 너무 조금. 꼬물이에요, 꼬물이. 태어난 지 며칠 안 돼. 너무 조금이야. 얘도 카푸예요? 좀 클래식하죠, 걔. 얘도 꼬물이 카푸. 태어난 지 좀 며칠 안 됐어요. 트라이컬러 카푸인가 봐요? 맞아요, 맞아요. 발색이 그렇게 진한 타입은 아니에요. 아~ 근데 수컷 확정 개체예요.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? 그렇죠. 굉장히 잘 나와요. 릴리 암컷이에요. 여기 쌓아둔 개체들은 뭐예요? 여기 추정 베이비들인데 분류해야 돼요. 선별해야 돼요. 이쪽은 지금 개체가 많으셔. 성별이 다 구분이 된 애들이에요? 여기 있는 애들은? 여기는 추정인데 스쿼트로 보이는 애들, 그러니까 천공이 보이는 애들과 안 보이는 애들을 구분해 두시. 여기는 이렇게 쫙 릴리고 여기는 맞아요. 노말들. 노말들. 이쪽이 이제 암컷 추정 개체들. 사장님 결벽증 있어요? 이 이렇게 마주 보게 해놓고 네, 막 있어요, 여기 이렇게 해놓고 결벽증이 네, 좀 있으신가 보네. 여기 좀 사실 추출들. 입문자분들 위해서 저희 뭐 한 준비해놓은 애들인데. 아 여기 지금 뭐 바크나 이제. 이 인조 코르크 튜브 넣어가지고 꾸며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? 탈피하라고. 탈피 잘하라고. 아, 탈피 잘하라고. 네, 자연 갖고 좋죠. 크레 전문 샵이다. 크레를 위한 용품들. 아 오케이. 네, 간단한 용품들. 아예 세팅이 되어 있네. 입문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개체를 입양해서 여기 사서 저쪽 용품 코너로 가서 슈퍼푸드를 사서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긴 어디예요, 사장님? 관심으로는데 좀 이 아잔틱들이랑 좀 카푸치노들 좀 추경하는 건가요? 구경해도 되나요? 아, 그럼요. 해다잔틱들 추경하고 있고요. 한걸 봤는데 암컷들이 좀 많이 나왔어. 애 좀 예쁘장한 릴리아잔틱인데 이름이 까꿍. 왜요? 까꿍하고 나왔거든. 아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? 네, 까꿍하고 나왔네. 이쪽은. 추경 중인 카푸치노들. 카푸치노들. 아 양이 굉장히 많네요. 카푸치노도 그렇고 이제 아잔틱도 그렇고. 열심히 준비했어요. 이제 추경 중인 헤드잔틱인데 좀 핀 이쁘게 잘 나왔어요. 직접 해칭한 개체고. 성별은? 암컷이에요. 암컷. 네. 아, 이런 애들이랑 이제 발색 진한 수컷이랑 하면은 이런 그죠? 핀도 강화되고 네. 까만 애들. 네. 아 슈퍼 카푸치노. 여긴 좀 크다. 오, 얘는 좀 크다. 얘는 사이즈 좀 있고요. 그럼 얘네들은 다 번식 준비하는 애들이에요? 아, 번식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. 추경 중인 애들도 있고요. 성체인데? 와우. 네. 예뻐요. 이거 RT 개체예요. RT가 그 아잔틱이랑 이제 까만 애들로 유명한 외국 브리더. 네.
예쁜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쟤예요. 얘는 그럼 몸값이 후덜덜 하겠네요. 후덜덜하죠. 얘는 아잔틱이에요? 아잔틱 암컷이에요. 비주얼 아잔틱. 대박. 아 핀 엄청 하얗다. 진짜 그 엄청 두꺼워. 맞아요. 화이트 핀. 상체예요. 이제 번식 들어가요. 사이즈 엄청 좋은데? 네. 덩치도 크다. 얘도 암컷이에요? 메인 수컷이에요. 아 야, 엄청 이쁜데? 장난 아닌데요 이거? 많이 이쁘네. 핀 봐. 화이트가 이 머리까지 먹었어. 진짜? 핀도 굵고 화이트. 크라운 핀이 화이트 포톨까지. 네, 맞아요. 바로 튕겨야 되는 건데. 튕기는 게 뭐예요? 보여드릴게요. 수컷 상체인데. 네. 발정 나서 그래요? 아시겠죠? 네. 근데 물진 않아요. 오, 위험해. 네. 위험해. 어휴. 밥 먹이 힘들어요. 그럼 얘 지금 메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? 그쵸 그쵸. 번식 들어가고 있죠. 까꿍이 아빠. 아 진짜? 까꿍이 아빠. 패턴리스 타입 아잔틱 암컷 상체. 아 진짜 많네요 아잔틱 상체가. 그 사이즈가 엄청 커. 사이즈 좋아요. 네. 번식 들어가요. 여기 그리고 보니까 해자틱도 엄청 많은데? 얘네 다 번식 중인 거죠 지금 그럼? 이번에... 다 1년생 이상이에요. 이제 다 들어가요. 라인을 다 정하시고 하시는 거죠? 그쵸 아무래도 좀 핀 타입으로 좀. 아잔틱들은 예쁘게 생겼다. 진짜. 애는 좀 화이트가 좋고요. 월도 있고. 세팅이 다 똑같아요. 좀 결벽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얘는 릴리 화이트인가요? 아니요 그 릴리의 아잔틱. 왜 갑자기 청라에 샵을 내기로 하셨죠? 어쩌다 보니까요. 그런 건 안 돼요. 인천 청라에 위치한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 파충류 샵이고요. 입문자들을 위한 개체들에서부터 카푸치노, 아잔틱 다양하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개체 안 사셔도 되니까 편하게 좀 쓱 한번 방문해 주세요. 그리고 그의 악몽은 시작.